네, 지난해 거친 국세가 당초 정부가 예상한 규모를 또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정부는 국세 수입을 314조 원 정도로 봤는데 이미 11월까지 323조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이 마지막 달인 12월 분까지 더하면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30조 원에 가까울 거란 추산이 나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취업자 수가 늘고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이 올라서 소득세가 더 들어왔고요. 수출이 잘 되면서 법인세도 예상보다 많이 거쳤습니다. 문제는 재정당국의 예측이 너무 많이 어긋났다는 겁니다. 세수 오차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거란 전망 속에 그동안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했던 추가경정 예산 마련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시작부터 난항입니다.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여야가 합의해도 반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월권이라며 발끈했고 윤석열 후보 역시 비판했습니다. 월권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하다.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다. 저는 뭐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이고 최소한 50조가 필요하다고 이미 몇 달 전에 말씀을 드렸고 정부의 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매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소급 보상하라며 대규모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참여 인원이 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요. 이들은 지난해 7월 이후 손실만 보상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습니다.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은 출마하면 안 된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문 핵심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내놓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패배가 단지 인물에 있었다면 선거 내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시민들은 꼼꼼히 그 이유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열린공감TV는 앞선 두 번의 방송에서 부동산 민심 이반과 농정에 있어 무능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당시 정부와 청와대, 민주당, 즉 당정청의 실정이 선거 패배로 이어졌다고 보고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보도했다. 두 방송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왜 패배했는가? 세 번째 방송은 박근혜 정부에서 제3대 미래창조 과학부 차관을 지냈고 문정부 경제부총리였던 홍남기로 대변되는 모피아 권력의 통제 실패가 두 번의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끼쳤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홍남기는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후 최장수 경제부총리 겸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2018년 제5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르고 나서 2021년 4월 국무총리 직무대행에 이르기까지 무려 3년 반 동안 홍남기는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 사안마다 충돌하였고 끝내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말빨하라는 끝내주는 정치인들이 홍남기와의 싸움에서 판판이 깨지면서 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인 2020년 2월 조금씩 봉쇄 수위를 높여가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던 시기 당시 정부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 추경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19일 최근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올해 예산안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시기라며 추경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답을 내놓았다. 이후 코로나19는 점차 확산되기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대규모 확산이 일어날 때마다 영업시간 제한, 3-4인 이상 집합금지, 체육시설 영업 제한 등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춰왔다. 코로나19를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 확산에 따른 위험을 경험한 이후 문 정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해 두었고 때마침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되자 미리 마련해둔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리두기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한 국민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어느 나라보다 질서정연하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실천하였고 영업중단이 반복되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의 핵심이었다. 이렇듯 국민들은 감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적극 협조하였지만 정부는 국민의 협조에 입으로만 감사를 표할 뿐 보상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였다. 임대료를 낮추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만들어준다는 등 실제 손실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보상을 하기보다는 간접적 지원에 공을 들이며 민간이 이를 흡수하도록 하였다. 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같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인색한 보상만을 남발하면서 점차 민심을 잃어가기 시작하였다. 통 큰 지원을 요청하는 정치권의 목소리에 홍남기 부총리는 국가부채 증가율이 매우 가파르다며 이를 수시로 반복해 우려를 나타냈고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손실에 관하여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목소리에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협조하였던 자영업자들은 참다 참다 하나둘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전염병 확산을 명분으로 정부는 집회를 원천 차단하자 자영업자들은 차량 시위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이 자영업자들의 고열을 짜내는 잘못된 프로그램이라고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제한 등으로 손실은 있지만 근근히 영업을 이어가던 외식업, 카페, 소매업태의 소상공인과 달리 영업을 아예 금지시켰던 PC방, 노래방과 같은 유흥시설과 헬스클럽, 탁구장 같은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미 그들의 임계점은 한계를 벗어났다. 홍남기 부총리와 당정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던 정치권과 추경에서 어떻게든 조금만 지급하려는 홍남기로 대변되는 문재인 정부의 갈등은 대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홍남기는 국회에서 정치적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면서 정부 원한대로 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1인당 지원금 규모가 선진국의 지원 규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과감한 추경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였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재명 후보의 간곡한 호소는 번번이 홍남기 부총리에 의해 무산된 것이다. 그러던 중 2021년 12월 초과 세수 문제가 불거졌다. 각종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세수가 증가하였는데 그 액수가 무려 60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분명 홍남기는 국가에 돈이 없어 추경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추가 세수를 자그만치 60조 원이나 더 거둔 것이다. 국가 부채를 감안해야 한다는 홍남기의 주장은 완전한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 상황이 반전되자 2021년 11월에서 12월 추경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정부는 총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요구했던 추경 규모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 추경안 심의를 위해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추경 규모가 쥐꼬리만 하다고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도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7번이나 지원했고 지난해 11월엔 12조 원이 넘는 민생대책을 마련해 집행했다고 반박하였다. 여야가 함께 증액을 합의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 홍남기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상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여야의 증액 합의 요구를 행정부 경제부총리가 막아서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을 본 국민들을 어떻게 도울지를 머리를 맞대고 모습을 보여도 부족한 마당에 정부가 핏대를 높여가며 충분히 줬으니 됐다고 항변하는 모습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외쳤던 자영업자들은 큰 불쾌감과 함께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300만 개가 넘고 종사자 수는 600만 명을 넘는다.
이들에게 마지막까지 인색하게 굴었던 홍남기 부총리의 판단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임을 거둬들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홍남기의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 부채관리를 위해 그토록 추경에 반대해 왔으나 2022년도에 50조 규모의 추가 세수가 예측되면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 50조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나서게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정된 추경은 재정건전성과 부채관리 때문에 추경을 할 수 없다던 홍남기의 주장, 그리고 문 정부의 입장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이렇게 쉽게 얼굴을 바꾸어 무너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홍남기는 어떻게 정치권의 거센 추경 요구에도 여당의 요구를 부딪힐 수 있었을까? 홍남기 부총리의 거듭된 여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시민들은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라며 반발하였다. 하지만 홍남기가 끝까지 정부 안을 관찰할 수 있었던 데에는 숨은 비밀이 하나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8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년 반 동안 기재부 차관을 지냈던 김영범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는 현실 재정을 책임지니 완벽하지 않지만 자기 안을 내고 걱정을 전달한다. 그럼 선출 권력이 안 된다. 이번에는 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 결정을 선출 권력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 협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때로는 험한 말과 고성이 오갔는데도 왜 중심에서 청와대가 기재부 의견을 들었는지를 연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분명한 것은 기재부 단독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홍남기가 만장질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의 동의, 적어도 청와대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했던 윤종원 경제수석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되었다.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이 정부와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쳐 장악하고 앉아있으니 문 대통령에게 올바른 전언을 할 수 없었을 것이며 그들의 논리에 대통령의 판단은 결국 엄청난 초과 세수가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돌아온 세금을 알뜰하게 아껴서 윤석열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지원책 추경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꼴이 된 것이다. 이런 걸 두고 죽수어 개주었다고 하는 것일까? 지난 제8회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결국 문 정부에서 걷어들인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사용해 윤 정부에서 선심 쓰듯 편성한 것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안인데도 기재부는 적자 보전용 국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부르짖었을 때 홍남기는 툭하면 재정건전성 타령을 하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했으나 그가 말한 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선발 기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홍남기의 완강한 반대 때문에 결국 하위 88% 국민에게만 선별 지급이 되었었다. 이로 인해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폭증했고 선별 기준도 논란이 되어 결국 돈을 주고도 욕을 먹는 사태를 낳게 되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홍남기를 비롯한 모 피아들의 소골인 기획재정부는 얼굴을 완전히 바꿔 무려 50조가 넘는 추경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초과세수로 무려 60조를 더 걷었고 그 초과세수로 거친 돈이 이번 추경안에 들어갈 돈으로 투입된 것이다. 갑자기 튀어나온 52조 원의 정체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이뤄진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지원 결정에 민주당은 또다시 선거에서 패배하는 쓴맛을 봐야만 했다. 이재명 후보의 패배 뒤에는 홍남기의 기획재정부가 있었다.